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명태균 씨 등을 단독 채택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규명을 위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 여사의 친오빠인 진우 씨도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친인척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등도 이름을 올렸고,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국방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현직 대통령실 인사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취지는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며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정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후 협의를 위해 회의가 20분 정도 멈췄지만 협상은 끝내 불발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신청한 33명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